마지막으로 컵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안 보이니까 제가 얘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컵 모양 만드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컵 모양은 저는 둥근 사각형 도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둥근 사각형 도구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클릭 드래그를 하다가 이제 방향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요. 방향키를 내리면 모서리가 조금 점점 뾰족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적당한 높이를 일단 보세요.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밑에 부분만 왼쪽 것만 그리고 나서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횟수를 기억하세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비율은 맞아야 돼요. 네, 컵 모양이 됐죠? 오른쪽에 있는 컵도 손잡이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선택 도구를 이렇게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크기가 하나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작은 크기로 크기 조절 도구로 한70% 정도 되는 사이즈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색깔은 제가 흰색으로 일단 잘 보이게 해놓을게요. 방향키로 뭐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해주시고요. 얘는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패스파인더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룹 풀어서 안에 건 파주시고요.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회전을 줘서 각도를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모두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 합치기 도구를 해주세요. 조금 얇게 되긴 했지만 뭐 일단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나뭇잎을 얹겠습니다. Alt 드래그 하세요. 맨 뒤로 갔죠? 왜냐면 먼저 만들어진 애가 항상 더 뒤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돈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용하시고요. 크기 조절할 때는 항상 Shift 드래그로 조절하시고요. 하나, 반사도구, 여기 이파리 끝에쯤을 딱 만나세요. 이파리 끝난 때가 딱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끝점으로 Alt 클릭, 그리고 세로.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맞는지. 복사.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Alt 드래그. 요거 다시 한번 하는 거 사실 요거 복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반사도구 이용하셔서 요 끝점을 Alt 클릭 복사. 전체 선택하셔서 크기는 좀 작아져야 되겠네요. 항상 크기는 Shift 눌러서 바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얘는 Alt 드래그여서 마우스 우클릭 정돈에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주시고요. 얘는 보시면 약간 투명해요. 투명도는 우리가 왼쪽에 있는 투명도 패널에서 그냥 7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크기만 작게 조절합니다. 아, 밑에 하나 더 있네요. 밑에까지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는 아직 안 배웠지만
예, T라고 하는 문자 도구로 입력하시면 입력이 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되도록이면 오브젝트 안에서 쓰지 마세요. 바깥에서 쓰세요. 그리고 해피 라이프라고 쓰겠습니다. 모두 선택하시고 상단에 있는 저는 지금 화면을 작게 하는 거라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아마 상단에 폰트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어도비 명조체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 폰트체 이름은 에이리얼이란 폰트예요. 영문 폰트인데 에이리얼은 보통 앞에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색상의 경우는 M80, Y90 맞나요? K0 이렇게 해주시고요. 크기 10이네요. 예. 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근데 조금 글씨에 비해서 컵이 좀 작네요. 훨씬 더 커야 되죠? 크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바꾸겠습니다. 글씨 크기가 맞는 거니까요. 이 배경 컵 색깔을 만들어 볼게요. 컵은 Y에 60이래요. 그리고 테두리는 K70에 짜리입니다. 크기는 전체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글씨 빼고 나머지만 선택하셔서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이렇게 큰 컵이 만들어졌어야 되네요. 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아, 저기 티타임이라는 글씨도 있네요. 티타임이라는 글씨까지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T라고 되어 있는 문자 도구를 이용하셔서요. 색상은 80에 Y100에 0이고요. 글씨의 크기는 13입니다. 그리고 예, 글씨의 모양은 Times New Roman이라는 글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에 배치까지 해주시면 끝나요. 저장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저장은 파일에 저장하기 누르시고요. G로 시작합니다. G 1 2 3 4 5 6 7 8 쓰시고 윤정연 빼기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고요. 네, 버전은 시험 버전은 보통 CS4나 CS5를 쓰시게 될 거예요. 그 버전 맞춰서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마무리가 됩니다.